턱이 너무 길어. 두 개 턱이 길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아니, 경량 마사지 받으면 얼굴이 작아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연자 중에 얼굴이 제일 커. 그건 인정해야 돼. 저희 턱이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컸거든요. 네네. 네. 크면서 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힘 빽 주고 막 운동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이런... 그러면 목이 앞으로 돌출되면서 여기 하악이 발달하게 되세요. 또 하나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승모근 여기 제일 많이 뭉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근육은 이제 여기 교근이라 해서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자극해주면 네. 얼굴 전체적인 선들이 살아나면서 얼굴 형태가 좋아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도현님 같은 경우는 좀 붓기가 좀 있으신 얼굴이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여기가 보시면 이제 얼굴이 가장 큰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네. 아, 쓰레기통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쓰레기통?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네. 노폐물에 이런 찌꺼기가 흘러내리면서 이제 이중턱이나 선이 애매모호해지시는 거죠. 맞아. 근데 저희는 네. 자세가 이렇게 싸워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맞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보호가 되니까 이렇게 시켜요, 계속. 계속 더 숙이니까 저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가 급소니까 그렇군요. 턱을 맞으면 안 돼요. 턱을 보호하려고.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2채널.